얼마 전 용산 미군 기지에서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른 미군 기지는 어떨까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반환돼 대학교로 만들어진 동두천 기지의 실태, 윤슬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로 탈바꿈한 동두천 미군 기지, 캠프 캐슬 부지입니다. 기지 내 물탱크가 대학 조형물로, 미군 시설이 기숙사와 도서관으로 그대로 쓰여 옛 미군 기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캠프 캐슬이 우리에게 반환된 건 지난 2015년. 파리 그냥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뭐. 우리도 먹어 완전히 다 죽었어요. 환경부 조사 결과 기지 전체 면적 15만 6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42%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에선 중금속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27배, 1급 발암물질 벤젠도 5.7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60년 넘게 땅을 오염시킨 미군 측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 정화 조치 없이 부지를 돌려주었고, 우리 정부가 뒤늦게 196억 원을 들여 오염 정화 작업을 펼쳤지만 주민들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수돗물을 안 먹어요. 그냥 거기서 끓여서 먹는다든가 뭐 정수를 시켜서 먹는다든가. 시내 하천의 물고기도 먹거리로 꺼려집니다. 기지 반환 후 캠퍼스 개교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개월. 완벽한 오염 정화엔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